네, 인천의 도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교통신호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차량 흐름을 감지해서 신호 길이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호체계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하 IC에서 인천시청으로 가는 주안사거리입니다. 정지선마다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지만 정작 교차로는 진입하는 차가 없이 텅 비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신호 길이 때문입니다. 신호등에 좌회전 표시가 들어왔지만 정작 진입할 차량은 없습니다. 도로 흐름과 상관없이 작동하는 신호등 문제는 운전을 자주 하는 인천 시민들에겐 불만이 된 지 오래입니다. 좌회전 오는 차들이 많은 그 교통량이 있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좀 좌회전 신호를 좀 더 줘도 되는 거지. 동양장 사거리나 저 석바위 사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직진 진로를 좌회전 차가 너무 많아서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정체가 되거든요. 실제 인천발전연구원 조사 결과 인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에 둬야 할 것이 신호체계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드불로 낮추고 주느냐, 뭐 좌회전을 낮추고 주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신호 현시 운영이라고 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인천시의 도로 운영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인천시는 급한 대로 10곳의 교차로에 교통 감응형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위로 자동차 바퀴가 지나가면 속도 등을 감지해 혼잡도를 계산하고 자동으로 신호 길이를 조절해주는 방식입니다. 차량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검지기를 설치합니다. 이제 거기 차량이 들어왔을 때만 검지를 해가지고 그 자동적으로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이 없을 때 그 신호를 직진 차량한테 우선 부여한다는 취지로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이 밖에 인천의 신호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신호 길이가 긴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정체의 체감 정도가 운전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 항만 주변 대형 트럭들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암물류 1, 2단지가 완공될 경우 중구 동구 지역 교통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TV 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